전염지산에 잡초는 누가 뜯으리.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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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눗물로 한 줄 한 줄 감양목을 적은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두드릴 타, 밝을 고, 두드려서 세상을 밝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고라고 하고요. 저는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안양에 살고 있는데요. 아, 저희 우리 고장에 이런 예술 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긍심을 갖고요. 이 안양예술제, 안양을 품다 이 축제가 정말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좋은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눈물비라는 노래와 봄비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 비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눈물비와 애절한 봄비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봄비라는 노래는 제가 보이스킹에 나가서 2라운드 전체 1등을 했던 그런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눈물비 먼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뜨겁게 살아했기에
사랑이란 내 믿는 그 손 그 끝내 놓지 못했네. 아, 내 사랑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이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현장에 계셨더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아, 이어서 다음 노래 봄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비 내리는 길을 걸으며 봄비에 젖어서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쓸쓸히 빗방울 마음을 달래다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마음마저 울려주어
주셔서 길을 걸으며 말 없이 흐르는 봄비가 내리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뜨거운 박수 소리가 지금 저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네 타고의 백호라는 작품입니다. 저희가 매년 세계 투어를 뭐 10개국 투어를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 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투어가 4개국 투어가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또 해외에서 열심히 국위 선양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런 좋은 공연 많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백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준비되셨나요?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 정말 저희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정말 저희도 이 북이라는 북을 두드리고 있지만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저희 타고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곡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니미어라는 곡입니다. 여러 가수분들이 이 니미어라는 곡을 많이 불렀죠. 근데 제가 이번 보이스킹의 첫 출연 때 저희 타고 팀과 이 북과 이 니미어라는 노래를 같이 했었는데 정말 색다르다.
뭔가 가슴 울리는 그런 따뜻한 무대다라고 이제 좋은 평을 많이 해주셔서요. 앞으로 저희 팀의 시그니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이 시국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정말 뜨거운 박수 소리 한번 듣고 싶고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저희 타고와 저 김시원 잊지 말아주시고요. 내년에도 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불러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마지막 곡 니멸을 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님이여.